자, 세 번째 시간이고요. 35페이지 연습 문제 4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거 나누는 거 이제 할 다항식이 있어요. 미지수가 A도 있고 B가 있네요. 그리고 얘는 2차식이죠.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예가 되도록 하래요. 그리고 A, B는 상수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식을 그냥 써볼까요? 다항식 제가 있대요. 꼼꼼하게 써보도록 하자. AX의 3승 더하기 EX의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1. 그죠? 그 다음에 뭐로 나눴다고? 얘로 나눴대요. X-1로 하고 X 플러스 2로 나눴대요. 우리 자연스럽게 목은 QX, 그지? 별일 없으면 QX로 목이에요. 나머지가 얘니까 나머지는 그지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3x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하나 나왔어. 그럼 우리 뭐 하고 싶지? 우리 qx를 달고 다닐 거야. 얘를 qx를 달고 다닐 거야. 우리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양변에 뭐를 넣을 거예요? x는 2를 대입을 할 거예요. 양변에 2를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할 거야. x는 2를 대입을 하면 여기가 다 0이 되겠지. 이따만큼이 그지? 그죠? 여기 1 넣으면 a가 되겠죠. 얘 2가 되겠죠. 얘는 뭐예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3. 얘는 더하기 b 더하기 3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요. 여긴 다 0이 되고 1을 넣는 거니까 3 빼기 1이니까 2가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X는 2를 한번 대입을 해보죠. X는 2를 대입을 해보죠. 양변에 X는 2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예요. 틀리면 얘기해줘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죠. 마이너스 8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 8이 되죠. 8에다가 9가 되겠네요. 그죠? 쟤는 9가 될 거예요. 플러스 9가 될 거예요. 얘에다가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마이너스 2b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쫙 0이 되고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식이 하나 또 나왔어요. 식이 하나 또 나왔어. 얘는 간단하게 하면 a 더하기 b는 3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식. 얘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 16이 되죠? 그지? 맞아요? 마이너스 16이 될 거 아니에요. 2로 다 나눠줘 볼까요? 2로 다 나눠주는데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줄 거예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4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8이 될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로 나눠줬어요. 그죠? 얘를 연립해서 풀을게요. 얘를 연립해서 풀을게요. 얘를 연립해서 풀면 b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b 얘는 어떻게 되겠어? b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지? 얘를 B 대신 집어넣을 거예요. 얘 B 대신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4A 더하기, 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8이 될 거예요. 얘 빼면은 뭐예요? 3A죠. 쟤 넘어가면 9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죠. A는 3이 된다. 여기에다가 3을 넣으면 B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B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우리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면 답은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요거대로 한 거예요.
얘를 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얘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만들고, 그지? 1과 마이너스 2, 그지? 이런 걸 수치를 대입을 해가지고,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의 식을 두개 구했던 거예요. 얘를 연립해서 A와 B를 구했다. 쉽죠? 그 다음에 이런 기본 문제도 꼭 출제가 되니까,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 fx가 아니라 fx에다가 빼기 2까지 한 거네요. 좀 특이한 모양이네요. 그죠? 당황하지 말고.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럴 때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일단 얘를 얘로 나누는 식을 해봅시다. 얘는 일단 어떻게 되나요? x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얘가 써볼게요. fx 마이너스 이 식이 뭐예요? x-2,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며 나머지가 0이라는 거잖아요. 나머지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2도 한번 넣어보고, 그지? 2도, F2도 만들어보고, F3도 넣어볼 거예요. 어떻게? F2도 넣어볼 거예요. F2도 넣어볼 거고요. 그럼 여기가 싹 0이 되죠? 그죠? 얘가 0이 될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F3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도 0이 될거 아니야. 그죠? 둘다 F2도 뭐예요? F2도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고, F3도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F2도 2가 되고, F3도 2가 돼요. 자, 그러면, 또 얘를 이제 해봅시다. 얘를.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아까 QX는 썼으니까 우리 Q 다시로 하자. Q 다시로 하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리고 2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 이론을 잘안 배웠으니까 몇 페이지가 있냐? 우리 28페이지에 보면요, 28페이지에 보면요, 나머지예요, 나머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누는 식의 차수에 따른 나머지 어떻게 2차식으로 나누면 1차식이 되고요, 나머지.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차식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우리 지금 뭘로 나누고 있어요? 2차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1차로 할 거예요. 나머지는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나머지를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거기까지 보고. 그러면 여기 이어서 할게요. 얘를 얘로 나눴어요. 얘를 써볼게요. fx 더하기 2예요. 얘를 나눴다. 뭐로? 얘로 나눴어요. 얘로. 걔는 어떻게 써줄 수 있겠어? x 곱하기 x-1이라고 인수분해해서 써주면 좋겠지? 왜? 0하고 1 넣을 거요, 우리. 그지? 자, 그 다음에 얘 qx에요. qx. 근데 아까 거랑 헷갈리니까 px를 하든지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걔가 중요하진 않아요. 나머지가 뭐라고요? 우리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를 얘라고 놓을 거예요. 여기 얘라고 놓을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 거야? x 대신 0을 넣어 봅시다. 0을 넣어 봅시다. 그렇죠? x 대신 0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f2가 여기 0이니까 f2가 되겠지? 0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0이 되지? 여기다 0 넣으니까. 그러면 얘는 B만 나오죠? B만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 FE가 B고, 우리 FE가 뭐라 그랬어요? 2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 B는 2구나. 따라서 B는 구했어요. 2예요. 그래서 B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X 대신 2를 넣어보죠. 2를 넣어보면 얘가 1 더하기 2 해가지고 3이 되겠죠? 3이 될 거예요. 여기는 0이 되고요. 여기에다 1 넣으면 A 더하기 B만 남죠. 그죠? 그게 또 뭐예요? 2죠. 그죠? 2가 되겠죠. 얘가 되겠죠. 우리 B가 2래매, 그지? B가 2래매. 그러면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A가 0이고, 그지? 0x 더하기 B가 2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2예요. 2가 나머지가 되겠죠. 구하는 나머지는 2예요. ax 더하기 b에다가 그지? 대입했어요. 그죠? 할만하죠? 할만해요. 그다음 이제 6번 할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좀 어렵죠? 할수 있어요. 이것도 기초로 배워야 될 거는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바로 들어가도 돼요. 조금 아까 같은 문제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예라고 했어요. 예야. 그리고 얘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B라고 한대요. 나머지를 각각 구해야 되네. 여기에서도. 볼게요. 우리 나머지 정리를 배웠어요. 나머지 정리를 배웠어요. 나머지 정리. 그죠? F알파는 0 나오는 거뭐 이런 거 봤어요. 그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 예로 나누었다라는 건 뭐야? x로 나눴다는 건 x 대신 2, 얘로 나누는 애를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x 대신 0을 넣으면은 뭐라는 거예요? 0을 넣어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 뭘 넣을 거야? f 0을 넣을 거죠? 그치? 0을 넣을 거예요.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요 fx 요 식에다 0을 넣을 거예요. 넣으면 0이죠. 마이너스 1의 홀수 승이에요. 마이너스 1의 홀수 승이에요. 마이너스 1의 홀수 승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 홀수 승이에요. 마이너스 1의 홀수 승이에요. 얘도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얘도 홀수 승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지. 맞아요? 나머지 정리. 따라서 나머지가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A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을 우리는 구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121을 x라고 그러면 얘는 x-1 아님? 지금? 이거랑 똑같지 않아, 지금? 얘를 x라고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맞죠? 치환한 것만 되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가 같겠죠. 나머지가 같겠죠. 그죠? x로 나눴을 때, f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같아요. 그러면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120에 25승 더하기 120에 15승 더하기 120에
5승, 그죠? 얘를 뭘로 나눈다고? 121로 나눈다고, 그죠? 나눈다고요. 근데 그때 목을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서 똑같이 할게요. Q라고 할게요. Q. 응? Q라고 해도 되지. Q라고 했어요. 나머지가 뭐라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121로 나누면 나머지 범위가 어떻게 돼? 나머지의 범위. 나누어 떨어질 수가 있죠? 0이 될 수도 있지? 맞아요? 0이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라고 쓸게요. 나머지. 0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뭐보다 작아야 돼? 이 나누는 121보다는 작아야 되지? 이건 같을 수가 없지? 나머지는. 그지? 나머지의 범위는 121이 될 거예요. 얘보다는 작아요.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얘는 뭐야? 뭐 저딴 놈이 다 있어.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돼? 안 되지요.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 Q 자체를 하나 빼가지고 거실러 줘야 되겠죠? 그죠? 목을 하나 빼가지고 거실러 줘야 될 거야. 121 곱하기 Q-1을 해줄게요. 그죠? Q-1. Q만큼이 얼만큼이에요? Q 하나, 그러니까 빼기 1 하기 전까지는. 121을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뒤에다가, 그지? 121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121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걸 빼준 만큼, 그지?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뭐냐? 118인가? B가 구해진 거죠. 얘가 B가 되겠죠. 따라서 B는 118이에요. 자, 이거 출제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이 나머지 범위. 이런 나머지가 나와서 이렇게 바꿔서 전환해서 하는 거예요. 다 했죠. A 더하기 B를 하라고 그랬죠.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A는 마이너스 3, B는 118. 그죠? 두 개를 더하면 115가 될 거야, 답은.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우리 하는 거를 봤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범위 이거 꼭 써가지고 풀도록 합시다. 그죠? 마이너스 3을 우리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이거 하나 빼주면서, 그지? 목을 하나 줄여주면서 하는 요거를 꼭 눈여겨봅시다.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 나오는데요.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한대요. 우리 얘를 얘로 나누는 거첫 번째 시간에 나눗셈 배웠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 배웠잖아요. 이 조립제법은요, 약간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잠깐 배워도 할수 있어요. 조립제법은요, 우리 책으로 어딨냐면요. 32페이지 봅시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쓰는 거야. 숫자만. 만약에 여기 있죠. 2x의 3승, 그 다음에 2x의 3승,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개수, 얘 하나, 빈거 하나도 없죠. 3, 2, 1, 그치? 제로죠. 그러면 이 개수만 쓰는 거야. 얘 2, 얘 마이너스 3, 얘는 1, 얘는 5, 얘를 순서대로 이렇게 써줘요. 썼죠? 그죠? 이거를 일단 쓰고, 제를 숫자를 쓰고, 이렇게 니은, L자 모양으로 써줘요. 그 다음에 얘로 나누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는 뭐예요? X는 2잖아요. 그죠? 얘를 0으로 만드는 애를 요거 옆에다 써줘요. 이렇게 써줘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여기에 0이 있진 않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지?
얘랑 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했다라는 건 뭐야? 얘를 그냥 여기다 써주면 되겠지? 원래는 더해서 써주는 거야. 더해서 써주는 건데 여기에다 2를 씁니다. 지금 그대로 내려온 거야.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 얘 썼지? 얘 쓰게 된 거야. 그지? 요걸 쓴 다음에 그 다음이 얘랑 얘를 곱해요. 얘랑 얘를 곱해요. 2 곱하기 2는 4 써요. 그 다음에 얘를 더해. 더하면 1이 되지. 여기다 써.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요. 그죠? 2, 1은 2 썼어. 그 다음에 더해. 2, 3은 6. 더해. 마지막 거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그냥 막아줘. 얘가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야. 나머지야. 그러면 얘는 뭐겠어? 3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상수항이 되겠지? 얘는 x, 얘는 x제곱이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2x제곱, x 더하기 3. 그러니까 얘로 나눴을 때, 목이 얘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얘가 되는 거야. 할만하죠? 그지? 똑같은 거야. 나눗셈 하는 건데, 그냥 개수만 써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긴 나머지, 여긴 목. 알았지? 상수항부터. 만약에 여기 막 하나가 없었다. 만약에 이게 없다. 만약에 이게 없어. 2x의 3승 더하기 x 더하기 5면 요 자리는 뭐가 되는 거야? 제곱 자리가 없잖아. 제곱의 개수가 0이잖아. 뭐를 써? 0을 쓰고 하면 돼. 알았지? 자리가 없는 건 0을 쓰고 하면 돼.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이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 조립제법이라고 그래.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얘를 얘로 나눴대요. 그래서 2AB-1, EAB-1을 썼어. 그 다음에 뭐예요? 얘로 나눴다라고 그랬지.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2분의 1로 나눌 거예요. 2분의 1로 나눌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제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K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K는 구했어요.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랑 더해서 여기 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이죠. C는 마이너스 1인 것이야. 그죠?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왔어. A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가 나왔어. 그지? A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3인 것이야.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요. 얘는 플러스 값이 나오겠네. 플러스 2 썼잖아. 그지? 얘랑 얘랑 더해서 6이 나왔어. B는 4네요.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 그죠? 얘랑 얘랑 더해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A가 뭐?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뭐? 4. C가 뭐? 마이너스 1. D가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죠. 그죠? 맞잖아. 그지? 미안해요. 마이너스 4죠. 이건 쉬운, 그러니까 조립제법 문제를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여기밖에 안될것 같아.